국도 46호선이자 춘천의 관문인 경춘국도. 휴가철 여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국도를 선택하지만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몇 킬로미터를 사이에 두고 옥수수 등을 파는 노점이 20여 곳. 휴가철 특수를 기대한 상인들은 경쟁하듯 도로까지 가판대를 세웠습니다. 곳곳에는 팔다 남은 옥수수와 껍질, 가재 도구가 널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좀 미관상 보기가 좀 그래요.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바람에 또 잘못 날아가면 또 자동차 사고랑 그런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안전도 위협합니다. 점용 허가가 나지 않는 가감속 차선에서 주로 설치됐는데 바로 옆에는 차들이 매섭게 달립니다. 옥수수를 구입하려는 차량이 갑자기 서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의 위험을 키웁니다. 지난해 7월 전남 강진에서 화물차가 갓길 옥수수 노점을 덮쳐 상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도로변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자체와 국토관리사무소도 매년 이맘때 특별 단속을 하지만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로법 61조에 따라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이제 시설물이나 불법 노점에 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개도할 예정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로변에 노점상 난립. 운전자와 상인,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눈 감은 형식적인 단속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S 투데이 한재영입니다.